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0가지! 올해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.5% 인상되어 8,720원입니다. 두 번째,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. 세 번째, 병사 월급이 12.5% 올라 병장 기준 월 60만 8,500원입니다. 이것도 좋은 소식 같아요. 저때랑 비교하면 뭐 5배, 10배는 오른 것 같아요. 나 때는 말이야. 네 번째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3배로 올라갑니다. 맞아요.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강화가 된다는 건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. 어른들이 당연히 어린이들을 보호해줘야죠. 다섯 번째,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런 비슷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취업에 되게 많이 이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네요. 여섯 번째, 기초연금 월 30만 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 소득 하위 70%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일곱 번째, 지하철 초미세먼지 관리 공개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. 버스 정류장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엔 진짜 없었네요. 여덟 번째,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됩니다. 이 맹견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이것도 맞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요. 아홉 번째,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의 간이 과세가 적용됩니다. 현재는 기준이 4,800만 원이네요. 그쵸. 근데 8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사업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쵸. 열 번째, 병역 판정 기준이 개편됩니다. 이전에는 학력이 뭐 안 되면은 현역을 못 가고 또 문신 있으면 현역을 못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2021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모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